안녕하십니까. 2018년 6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내신 대비 33번 지문입니다. 우리가 운이 좋은 사람하고 운이 나쁜 사람들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은 그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 눈치가 빠르다는 거죠. 어떤 시험 문제를 공부할 때도 처음부터 다 외우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만 잡아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보통 성적이 잘 나옵니다. 왜? 눈치가 빠르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이죠. 우리 럭키 가이와 언럭키 가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early 2000 British psychologist Richard Wiseman은 performed a series of experiment. 어떤 사람들과 일련의 실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동사 perform 나왔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who view themselves as either lucky or unlucky. 보면 view란 동사가 혼자 안 나오죠. 자기 자신, 그들 자신을 어떻게 바라본다. 여기서 them은 themselves가 되면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them이 죄송해요. themselves라고 하는 녀석을 them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와 있는 후에 선행사가 바로 앞에 있는 people, 그 사람들, 즉 피실험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피실험자들이 자기 자신을 운이 좋게 봐야 되지 피실험자가 다른 사람을 운이 좋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them으로 바꿔서는 문법으로 틀리고 내용도 완전 틀린 구조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가면요. view라는 동사 A, S, B의 구조를 갖고 있죠. 해석은 A를 B로 보다니까 보는 것은 의역해서 간주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를 B로 간주하는 거라서 자기 자신을 럭키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언럭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괄호 친 거 보면은 성공하고 행복하고 자신의 삶의 사건들은 그들에게 아주 호의적으로 오곤 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삶은 때때로 seemed to go wrong for them. 그들에게 죄악의 그런 결과 나왔다 라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과 실험을 진행했다는 것이죠. What he found, 그가 발견했던 점은 was that the lucky people,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기회를 포착하는 데 운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포착하는 걸 참 잘하는 아이들이라는 거죠. In one experiment, 한 실험에서 그는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to count the number of pictures in a newspaper. 신문에 있는 숫자들, 신문에 있는 그림이나 사진의 숫자를 세보라라고 하는 실험을 한번 해봤다는 것이죠. tell 다음에 to count 나왔죠. 왜냐면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to 부정사가 보호 자리에 나와야 되는 그런 오형식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세라 그러면 숫자를 세라 했어요. 어떤 거의 숫자? 신문이 여러 장이잖아. 그 중에 안에 있는 사진들이 몇 장이나 있니? 요거 사진, 광고 사진, 요런 거 시험 문제처럼 한번 세보세요 한 거죠. 그랬더니 운이 안 좋은, 아 난 평소에 운이 안 좋아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the unlucky는 근면하게 round their way through the task, 그 일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을 갈아 나갔다는 거죠. grind의 동사, 과거, ground. 그래서 길을 팠다는 얘기는 한 장 첫 장부터 하나하나 봤다는 것입니다. 반면 운이 좋은 녀석들, the lucky guy, 운이 좋은 녀석들, 요건 이제 분홍으로 칠할게요. 이런 애들은 보통 notice that, 보통 주목하게 되는데 second page contained announcement, 두 번째 장에 요런 문장이 적혀 있다는 그런 두 가지 어떤 문장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데 said는요, 말하다가 아니라 뭐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만 세세요. 이 신문에는 43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 문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좋은 애는 아 뭐 이거 어떻게 다 읽어, 뭐 사진 어떻게 찾아. 근데 딱 봤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42장, 43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 공고문이 적혀 있다는 것을 주목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운이 안 좋은 친구, 즉 빨간색으로 밑줄 친 이 부분, 아 헷갈리니까 노란색으로 할게요. 노란색으로 밑줄 친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반면에 이제 빨간색으로 밑줄 치고 있는 the lucky, 이 사람들은 신문의 두 번째 페이지, 즉 바로 두 번째 페이지에 여기에 사진 43개가 있습니다 라고 있는 것들 보통 주목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On a later page, 좀 더 나아가서는 the unlucky는 또한 너무 바빠서 숫자를 세느라 어떤 reading이라고 적혀있는 이렇게 적혀있는 것들도
주목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노란색 밑줄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보지 못한다는 거죠. be, busy, ing에다가 to 구문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은 제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은 다른 파일 집중하세요. 운이 안 좋은 애들은 또한 이미지를 세느라 너무 바빠서 이렇게 적혀 있는 거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만 새 새끼야, 돼지 같은 새끼야. Tell the experiment. 실험자에게 You have seen this. 이걸 봤다 하고 $250, $25를 가져가 라고 적혀 있는 걸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우 답답해. 그죠? 그러니까 나는 운이 안 좋아. 내가 이걸 발견했을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되게 부정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될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친구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운이 좋은 애들은 오케이 넘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실험의 목적은 얘들이 기회를 포착하느냐 안 포착하느냐 요 둘의 차이라는 거거든요. 다음 갑니다. Wiseman의 결론은 was that when faced with a challenge, 도전과 함께 도전에 직면하게 되면 unlucky people, 이렇게 운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다? be for less flexible, 덜 유연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중요한 단어 핵심 체크하기 위해서 덜 유연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They focus on a specific goal. 그들은 특정한 목표만을 신경 쓰고 failed to notice that other options were passing by. 그 다른 선택권들이 옆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냥 이것만 하고 있는 형상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이라면 이 글에서는 확실하게 나와있던 이 부분 spotting an opportunity 이런 부분과 이 글 자체가 원래 빈칸이었죠. 그래서 맨 아래 나와있는 the other options passing by 이것이 빈칸인데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한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 이 질문을 딱 보자마자 느껴진 게 뭐냐면 아 내용일치 불일치 두 번째 순서 문장 삽입 논리적인 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체크해 주시고 순서 문장 삽입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누군지 또한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문법이라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확실한 문제는 순서 문장 삽입과 같은 논리적인 글 이런 포인트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은 다 읽어드린 것 같고요. 학교에서 문법을 내는 학교 이 문장 좀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이 문장 해볼 테니까 여러분 다음 페이지 다음 지문에서 파일에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나가겠습니다.